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반다이에서 새롭게 나온 초차원 변형 프레임 로봇 시리즈 가이아 프레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 프레임 폼, 로봇 폼, 웹폼 폼 세 가지의 폼으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제품과의 호환성도 좋은 점, 이러한 점들은 좋은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로봇 자체의 과동성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관절 부분에 이것이 볼 관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움직이다 보면 빠지기도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8점이라는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일은 2015년 9월 19일, 가격은 500엔. 특이사항으로서 프레임 폼, 로봇 폼, 폼, 웹폼 폼 요 세 가지 폼으로 몇 번이고 변형이 가능하고요. 이 로봇 폼으로는 정의감이 강한 주인공 로봇으로, 웹폼 폼으로는 대형 도끼 가이엑스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프레임 로봇 기체와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외에는 따로 등장하는 작품도 없고 여기에 따른 설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프레임 로봇 가이아 프레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다이에서 새롭게 등장한 초차원 변형 프레임 로봇 시리즈의 가이아 프레임입니다. 제품 자체는 이제 프레임 형태, 프레임 폼, 로봇 폼, 웹폼 폼 요 세 가지 형태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이 박스 뒷부분을 보시면 이제 런너 상태와 같은 이 프레임,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 웹폼 요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몇 번이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내세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로봇 형태부터 먼저 위주로 보고 나머지 형태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로봇폼의 외형입니다. 파랑색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전체가 완전히 파랑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이러한 색조를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얼굴, 어깨, 팔, 그리고 두 다리, 몸통, 기본적으로 인간형의 모습을 그래 어느 정도 잘 조형을 해 놓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체 이제 일부 가슴 부분이나 이 얼굴, 그리고 이 거대한 귀 부분, 이런 부분들에는 별도의 또 이렇게 스티커 실이 또 사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계속 쭉 살펴보면 약간 이 관절 부분이나 이 기체 모형 느낌이 왠지 이제 바이오니클 같은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등에 이제 날개라고 부르기에 조금 미묘한 거대한 이런 날개 형태의 구조물이 장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러한 형태라서 솔직히 조금 미묘합니다. 이게 측면으로 좀 더 부각이 된다던가 그런 요소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의 면에서 조금 볼륨감이 좀 작아 보이는, 보통 이제 뒤에 이렇게 날개 같은 걸 달고 있으면 좀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앙상한 이러한 형태로 인해서 오히려 좀 볼륨감이 작아 보이는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폼에서의 이제 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분, 어깨나 팔꿈치, 고관절, 무릎 등 곳곳에 이제 관절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이제 움직여서 이제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좀 뺄 수 있는, 좀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어깨 가동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도에 가까운 이러한 가동을 보여줍니다. 허리 부분은 통짜나 다름없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예전 HG, 구형 HG 볼 고관절, 고관절의 볼관절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뭐 조심조심해서 좀 이렇게 잘 해주면 조금 더 벌릴 수는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볼관절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벌릴 경우 이제 다리가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좀 잘 보시고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릎 부분은 약 한 45도 정도 구부릴 수가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발목인데 발목도 안쪽에 이러한 볼관절 비슷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동은 되지만 생각보다 큰 폭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관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날개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파츠가 좀 크다 보니까 뒤쪽으로 무게가 살짝 잘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서 세워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것을 잘 뒤는 지지대 부분으로 활용을 하셔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무장 가지고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 가이아 프레임 같은 경우에 팔 부분 손에 뭐 작은 이제 검 같은 이러한 것을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떠한 무기인지 뭐 알 길은 없습니다만 검으로 쓸 것 같은 이러한 무장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팔 안쪽 손 있는 쪽에다가 장비를 할 수도 있고 떼어내서 팔 바깥쪽에도 장비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원하시는 형태로 맞춰서 장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웹폼폼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가이엑스라는 도끼 무장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이따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프레임 형태, 프레임 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프레임 폼인데요. 언뜻 보면 이제 건프라에서 봤었던 이제 런너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파츠들이 이제 전부 다 전개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 이제 커다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판 같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품을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이 각 파츠들 간에 이게 게이트 작업처럼 이렇게 연결이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라내서 파츠들을 분리를 하고 그것을 조립을 해서 이제 로봇 폼으로 만들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프레임 폼 초기 이제 들어있던 제품의 형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 이제 각 파츠들이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 예를 들면은 지금 양 끝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이 파츠끼리 서로 붙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똑같이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게 그 해당 자리에 이런 식으로 쇠기 나와 있는 것과 이게 돌기 끼울 수 있는 홈이 양쪽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매하셨을 때는 제품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맞닿아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로봇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잘라내서 한 다음에도 다시 똑같은 위치에 이 돌기와 홈을 이용해서 끼워줌으로 똑같이 원 상태로 다시 돌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들어있었던 이 제품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이 프레임 폼 다시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각 파츠들을 연결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각 파츠 부분들을 다 분리를 해 주시고 자 뭐 이런 식으로 똑똑 떼어내면 쉽게 빠지고 되고요.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파츠들을 이제 조립을 해 줌으로써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 줌으로써 각각 해당하는 파츠들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조립 자체는 뭐 쉽게 진행해 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프레임 폼 같은 경우에는 각 부분이 이제 어디랑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외우시기 전까지는 이제 매뉴얼 등을 확인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간단하게 아까 봤었던 다리 형태라든지, 자, 뭐 이런 식으로 각 파츠 부분들, 이거는 양쪽에 이제 무기 부분이었고, 이 얼굴도 간단하게 접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당 파츠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던 파츠들을 이렇게 조립을 함으로써 각 해당하는 부위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고, 이 만들어진 부분들을 하나로 합치면 이제 로봇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방식이죠. 참 기존에 없던 상당히 독특한 개념의 제품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런너 형태, 프레임폼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솔직히 그냥 런너 형태에 가까운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할 수가 있다라는 상당히 독특한 그러한 제품 구성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떼어내는 거였고, 파츠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접어줌으로써 다양한 이러한 파츠들, 로봇의 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파츠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접혀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들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절 부분이나 가동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형태로 또 보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츠들을 이제 하나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뭐 연결을 시켜주면은 아까 봤었던 로봇 형태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이고, 팔을 반대로 꼽았군요. 자, 뭐 날개랑 무장 부분은 간단히 좀 이따가 좀 생략을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체는 이렇게 로봇 폼으로 간단하게 다시 조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웹폼 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폼 폼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임 로봇 가이아 프레임의 일부 파츠를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용되는 부분은 어깨 부분, 어깨 파츠와 요 날개에서도 이 하단부에 있는 이 가장 큰 부분, 그리고 다리, 다리에서 옆에 달려있는 이 작은 파츠는 또 제거하고, 이 다리 부분, 요 세 개의 파츠를 이용을 해서 가이엑스를 만들게 됩니다. 다리 파츠는 발을 떼어내시고 무릎은 완전히 굽혀진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만들어진 파츠를 이 날개의 파츠에다가 결합을 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요 떼어낸 이제 이 어깨 부분 파츠를 요 상단부에 요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주시고, 좀 조정을 좀 해 주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도끼 날이 되는 이렇게 거대한 가이엑스라는 명칭의 웹폼 폼이 완성이 됩니다. 한쪽 이제 팔과 다리,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어깨와 다리, 날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반대쪽도 사용을 해서 총 두 개의 가이엑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웹폼 폼은 다른 이제 같이 발매된 다른 프레임 로봇 시리즈 제품의 무기로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가이엑스 요 부분이 날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러한 무장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 로봇 가이아 프레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새롭게 등장한 이 프레임 로봇 시리즈, 프레임 형태, 로봇 형태, 웨폰 형태 이 총 3가지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프레임 형태는 사실상 런너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분리 후에도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기체 자체도 상당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다리 형태나 곳곳에서 약간 바이오니크 느낌도 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체 파츠를 조합해서 무기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요소는 다른 제품과를 조합해서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상당히 독특한 컨셉이 보여지는 이 프레임 로봇 시리즈. 1번 이 프레임, 이 가이아 프레임 외에 계속 나오게 될 2번, 3번 제품들도 어떠한 제품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물리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